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오신 여러 스님들이 다 이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 학습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심리학자로서 연구하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를 알면 관계가 보인다,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뭐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던지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걸 하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또 뭐가 저한테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 뭐 어떤 분은 1, 20년 전 후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에게 맞을까? 어떤 일을 하는 게 내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성공의 길로만 다니셨죠? 네, 그러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또 그 고민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선택을 잘 하셨는지 또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또 묻기도 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는 하지만은 막상 그게 자기한테 딱 맞는 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그대로 한다고 해서 꼭 되지도 않고, 이제 이런 또 고민을 또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전히 해법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럼 심리학자는 대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고 어떤 답을 주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이 공자님이나 노자, 장자, 많은 동양의 이 철학자와 성인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찾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네, 몇 분은 그러시고, 이제 그래서 별로 삶의 어려움이나 고민이 없으시죠? 네. 예, 그러는데 또 웃으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사신 분들대로 그거를 그럼 해결해 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 성공하시고 훌륭하게 사셨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잘 답을 찾고 잘 살고 있는가? 글쎄요.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러면 올해 2017년 지나고 2018년이 되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년은 더 올해보다 더 낫겠죠? 아니요. 네, 많은 분들 놀랍게도요. 저 주위에 성공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내년은 더 어려울 거고 더 나빠질 거라고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부강한 나라에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당군 이래로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고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국민들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삶에 있어 에너지가 엄청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최고로 높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 이유를 발견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쩌면 진짜 잘 살려고 진짜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잘 살려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한 짓인지 모르겠다는 이 상황이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처럼 들려요. 한동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살면 너무 좋아요. 돈은 많이 벌기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이 가장 많으신 분은
어떻게 됐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까지 뭐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조그맣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조그맣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문제예요. 뭐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그럼 그 집은 평수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조그만 차라도 한 대 있으면 그 차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그거를 그러면 잘 제어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 거기서부터 이제 아,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 그 문제를 제가 심리학자로서 고민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심리학자가 하는 연구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공자가 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저 구절을 우연히 딱 봤습니다. 노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대가 말하는 사람들이란 그 육신과 뼈는 이미 모두 썩고 그 말만 남아있는 것 아니요? 그리고 군자는 때를 얻으면 벼슬에 나가고 때를 얻지 못하면 숙부쟁이처럼 날려다니는 것이요. 내가 듣기에 좋은 장사꾼은 물건을 깊이 숨겨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덕이 가득 찬 군자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어.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가득 찬 욕심, 남을 꺾으려는 자세와 욕망을 부리시어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그대의 몸에 도움이 못 되어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요. 아니 노자 이분이 지금 공자님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얘가 뭡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물었는데, 네가 지금 내한테 질문을 하는 거는 교만하기 이럴 데 없고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너 살살 힘들겠다 대놓고 욕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공자님은 왜 사서 욕을 얻어먹으러 저 주나라까지 찾아갔을까? 이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노자는 공자님을 교만한 기색과 가득 찬 욕심, 남을 꺾으려는 자세와 욕망을 버리시오. 그런데 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척을 하거나 옛날에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고, 또 기회를 잡으면 뭐 이 출세를 하든지 입신공명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데, 노자는 그럼 저렇게 이야기하면 혼자서 고고하게 산속에서 풀 뜯어먹다가 돌아가셨겠구나. 그럼 공자님은 왜 굳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예를 물었을까? 이 감사님 왜 물었을까요?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요. 훌륭하십니다. 예. 전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자님은 왜 노자를 찾아갔을까? 사실은 공자님이 천하를 십몇 년 동안 주유하면서 구직 활동을 가는 길에 노자분이 참 나름대로 잘 사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아마 가는 길에 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여기서 아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기 위해서 심리학자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본인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있어야 된다. 아, 회장님이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바가 있고 노바가 있는데 왜 배바가 없느냐?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 지지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그쵸? 리얼리스트는 뭐고 로맨티스트는 뭐고 휴머니스트는 뭐고 아이디얼리스트는 뭐고 에이전트는 뭔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인데, 이 단어가 회장님한테는 저기서 어떤 단어가 회장님한테 잘 다가오십니까? 다 다가오는데요? 아, 다 다가오니까. 아, 그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마치 저 단어들은 각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섯 가지의 성격을 다 나름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 대표적으로 어느 하나의 특성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대개는 나는 어떤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중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상당히 로맨티스트적인 특성이 있으면서도
또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하고 또 거기에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분은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존재감을 획득한다. 난 인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하세요. 그래서 따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렇지. 내가 좀 높은 사람이고 내가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으면 상당히 본인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게 모범적이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분 참 착하신 분이다. 저분 참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리얼리스트의 모습을 그분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할 정도로 배려, 순응, 모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리얼리스트 분들은 주로 조직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십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있는 이 조직의 소속감 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개는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해오는 어떤 틀이나 규범에 상당히 충실하면서 그걸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급격한 변화는 약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 관례대로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고 뭐 전례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걸 한다면 조금 주의 고려를 좀 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이 중요한데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이래서 안정된 직장을 또 자식들이 가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된 직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큰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항상 객관성 있게 우리는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세에 따라서 대세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면 어제 뭐라고 했든 관계없이 오늘 또 그 대세를 열심히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화의 시기에는 무엇이 대세인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엄청 혼란스럽고 불안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건가 말건가 일어나려면 확실히 쏘든지 안 쏘든지 해야지 이게 나선 관나지 뭐 아니 그래도 나면 안 되잖아 그거보다는 뭔가 분명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불안한 거를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안정된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그럼 리얼리스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항상 너 부모님 말 잘 들어 착한 아이가 돼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리고 이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키워지는 그는 착한 사람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리얼리스트라는 느낌이 아주 자기한테 강하게 오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수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적들이 나의 정체를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이게 한국인의 심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성향이 어떠냐 또는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느낌으로 또 인간관계가 상당히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재밌는 게 이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또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랬냐면 여기에 제가 오상의 덕 해가지고
이 유교의 윤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도리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인의 애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공자님도 인이 있는 인간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공자님에 있어 인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 한자 인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람 인변의 두이자입니다. 저 인이라는 건 결국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관계에서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내가 돼야 될까요? 상대방이 돼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은 상대가 돼야 될 때 진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인이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나는 어떤 상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요? 불안, 종소. 불안, 종소. 느끼시죠?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리얼리스트로 착하게 산다라는 게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로서 저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면 살수록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뭔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피해의식이 더 많이 생기는 게 한국 사람들의 신기한 심리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뭐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아니 왜 이 문바 있고 김바도 있고 이바도 있는데 내 바가 없냐 이렇게 할 때 그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고 또 나를 취재하는 것 같지만은 바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자기한테 두지 않고 항상 그 바들한테 주게 되면 결국은 자기는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가 있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의 정체 또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리얼리스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잘 사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 심리로 사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삶에 있어 끊임없이 영양가 있게 추구하는 기본적인 덕목으로는 충분히 맞는 듯합니다.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로맨티스트라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맨티스트는 다른 사람하고 뭔가 자기 감정이 통하고 이 교감이 있을 때 그럴 때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당히 여성적이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맨티스트 성향은 상당히 여성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남성분 중에서도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맨티스트 성향은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잔소리가 많다라고 하면 그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많고 그 본인 자체가 상당히 성격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왜 불안을 많이 느끼냐? 예민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정서에서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안정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항상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또 본인이 항상 편안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지내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상당히 매력적이세요. 왜냐하면 멜랑콜리한 느낌이 져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여성적이면서 얌전하고 조용하면서 예민하신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되게 일을 할 때는 상당히 꼼꼼하고 철두철미한데 조직에서는 로맨티스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할 때 아주 돌다리도 두드려 가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신다든지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또 그분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뭐 조직에서 조금 대리나 사원급 정도 되면 그냥 얌전하고 조용한 직원이고 시키는 거 꼼꼼하게 잘하지만 뭐 조금 임원급 정도가 되면 이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혼자서 그냥 일을 너무 밑에 있는 사람 쪼아가지고 아주 돌아버리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로맨티스트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아주 꼼꼼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추진력이나 돌파력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데 상당히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또 본인의 심리적인 불안정 때문에 외적인 물질적인 안정, 경제적 안정 또는 부유함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하고 완벽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이런 로맨티스트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데 로맨티스트 분들을 이제 오상을 본다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얻고자 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읽어줄 때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데 너 참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이럴 때 참 힘들지만 우리 같이 이걸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상당히 본인이 좀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위지 삼국지에 보면 저 동쪽 나라에 사는 오랑캐 동이족들은 상당히 흥이 많다. 이래가지고 엄주 가무에 능하다. 이런 게 몇천 년 전에 중국의 역사 속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감성 표출을 상당히 많이 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래도 연배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감성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강의하기 전에 와인도 한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훌륭하신 게 로맨티스트의 전형이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온 골목골목마다 이 노래방이 있고 그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의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잘 나타나는데 이 로맨티스트 성향을 현실에서 이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로맨티스 성향을 엄청나게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막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뭐 일본 사람이나 심지어 중국 사람도 우리처럼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동료. 서양 사람들은 더 하고요. 왜 그렇게 나타날까 하면 저는 로맨티스트의 성향이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그것을 리얼리스트적인 것까지 연결시키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이 감정적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인데 사실은 공자님이 이 예를 물은 것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공자님이 에이전트라는 건 나름 뭐냐면 공자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예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이야기를 하면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공자님과 관련된 책이나 그 시대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 최고의 인더스트리는 어떤 인더스트리였을까요? 농업이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업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인더스트리는요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서비스업이라고 생산직이나 서비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제사 장사 지내는 일. 일단 가장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식도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 일을 도와주면 또 돈도 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내 비즈니스 그걸 예라는 거로 표현은 요즘에 장례 비즈니스 대표적인 거 예다함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 저 사람들 뭐 알고 지금 저 비즈니스 하고 있구나 저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최초의 어쩌면 비즈니스였는데 그랬을 때 공자님이 열심히 예를 주장하면서 노자한테 간 거는 어떻게 하면 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노자가 깨뜨려보고 너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안 됐다 야. 그거를 이야기해 준 게 왜 공자가 노자한테 가서 예를 물었는가요. 그리고 지금 예를 이야기할 때는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하면 일을 통한 성취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가 인간관계에 우선하고요. 그래서 항상 결과, 성과지향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에이전트, 에이전시 하면 내 대신에 뭔가 일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보상을 줘야 돼요. 이런 성향의 분들은 자기가 일해서 얻는 보상이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와 자기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라고 할 때 그는 에이전트한테 상당히 많이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에이전트 성향을 가장 뚜렷하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저 에이전트가 업무에서 인간보다는 자기가 수행하는 과제를 중시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는 아주 전형적인 갑질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유능함을 추구하고 또 그게 본인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때는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완전히 베테라 정신으로 투철해가지고 사보타지하는 거의 복지부동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선호하나 또 그게 자기 프레임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 상당히 여러분 오타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매니아적으로 거기에 몰두하는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고 철두철저하게 일을 하면서 일에 거의 몰입하는 그런 분들 주위에 있으시죠 간혹 그러면서 인간미보다는 로봇처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 저는 이런 분들을 예를 들 때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떠냐 하면 자기가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고서나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엔터키 탁 치면 옆에 있는 프린트에서 샥샥샥샥 하고 종이가 그렇게 나올 때 희열을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조직 생활할 때 밑에 부하직원 중에서 딱 믿고 일 맡기면 자기가 딱 완성해가지고 너무나 멋있게 보고서 내는 그런 친구 있으면 되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런 친구가 진짜 에이전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친구가 일하는데 그 계획을 중간에 좀 바꿔요. 야 이건 이렇게 바뀌었어. 갑작스럽게 바꿔놓으면 그 친구가 갑자기 막 거의 돌아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폭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에이전트의 전형입니다. 한번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순서대로 딱 가야지 중간에 바뀌면 거의 멘붕 상태로 빠지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관계를 자신이 관리 완수해야 할 과제로 볼 때 상당히 강박적이고 오타쿠적인 특성이 있고 또 자기가 뭔가를 수집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는 옛날로 이야기하면 예를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상당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그거에 뭐 서로 중리상의하는 것 이거 에이전트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거나 조금 상당히 남다르다라고 하는 성향의 분들이 주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창의적이면서 남과 다른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또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알게 된 거를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건 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돈키호테 같아. 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아이들 표현을 하면 약간 또라이 같아. 이런 표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아까 로맨티스트 성향이 가장 있으신 분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예, 박근혜 씨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로맨티스트도 있고요. 에이전트 성향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분의 아버님이 네, 박정희 대통령도요.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향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한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거의 꼭두각시처럼 지냈던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을 성향은 똑같은데 왜 나타났을까? 그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에 거의 본인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됐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공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희한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남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상당히 전문성을 추구하고 타불성, 남과 달라야 되니까 그럼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가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뻑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독립적으로 자유하고 또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행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서는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조직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나 규범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또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또는 본인의 어떤 전문성, 본인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 끊임없이 확장되고 발전할 때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락이나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에서의 삶의 의미를 얻는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자신이 이해를 한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 보면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암 선생을 아신다면 이분이 조선시대의 가장 아이디얼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저는 이수신 장군,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선생, 이분들은 조선시대에 잘 살았겠죠? 네,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는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사교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고 또 순발력이 있습니다. 소위말 오지랖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인간관계, 네트워크 이런 거 잘하시고 또 마음에 맞는 분하고 일할 때 신나고 아주 즐거워요. 이건 조직에서 상당히 이런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으신 분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상당히 마당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젊은 시절에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충우돌을 했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분들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은 행동이 빠르세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친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뒤에 따라가다가는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산이 아니야 저산이야 나를 따르라 이산이야 저거야 이러니까 결국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국민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이 터지고 나면 가가지고 본인 얼굴 내세우는 거 이런 거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조직과 관계에서 권위를 보이고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휴머니스트 성향입니다. 그러면 오상에서 휴머니스트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게 다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이 다섯 개 오상을 다 보니까 인의 애지신이 어떻게 아이디얼리스트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지식, 전문성 이런 걸 추구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나는 어떤 덕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덕을 내가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가? 느낌이 오십니까? 막 섞여요. 예. 실제로 재밌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중에서 저 다섯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는 어떤 인간이 저 다섯 가지를 다 가지면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분열적 인간, 예, 다중인, 예, 또는 저 다섯 가지를 다 가지는 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죠. 그래 되면 재밌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실은 이 유교의 윤리는 현실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그 인간을 우리가 성인을 따라야 된다는데 내가 성인의 도로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공자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직접 보였습니다. 공자님은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은 지적인 탐색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는 건 아이디얼리스트고요. 어리를 중요시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은 휴머니스트고 자기에 대한 믿음과 자기에 대한 심리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로맨티스트고
그 다음에 관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잘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리얼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관계가 중요하고 뭐니뭐니 해도 뭐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되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제가 각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하는 게 이 프로파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걸 WPI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마치 MRI 찍듯이 MRI는 사람의 신체 속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딱 그 MRI 찍듯이 찍어내면 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프로파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인의 애지심이라고 하는 오상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위선적이거나 철저하게 거짓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 인의 애지심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인간은 마치 가면을 쓰고 각자의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때 저 인의 애지씨는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가면처럼 생각하면 당신은 인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신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지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예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리얼리스트도 계시고 로맨티스트도 계시고 휴머니스트도 계시고 아이디얼리스트도 계시고 에이전트도 계실 텐데 만일 리얼리스트가 인을 추구하지 않고 신을 추구하면 주로 무슨 소리냐?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대통령 계시죠? 예, 우리는 그분을 이 물태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맨티스가 우리 어리 우리 같이 해먹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성향에 맞는 자기의 특성을 아주 뚜렷하게 잘 추구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성향의 분이 대통령이 되기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를 추구하느냐.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리얼리스트입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을 요즘에 시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잡은 인물이 과연 누군가. 참모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통령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박근혜랑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박근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순실에 의해서 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참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마치 교황님같이 인을 내시하면서 모든 눈물을 흘리는데 모든 감동 스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그게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중요한 모습을 드리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서 다 나름대로 성공하시고 잘 사셔 오셨던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되게 우스운 일인 것 같고요. 이걸 저는 심리학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고전을 배우고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각 사람들한테 뭔가 지혜를 주고 또 길을 준다면 그 길은 좋다는 것을 다 내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덕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과거에는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맞추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보다는 저 사람, 내하고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좀 더 나에게 만족감을 가지고 뿌듯한 그는 내 자신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좀 더 잘 알게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생에 있어서도 훨씬 더 보람차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나와 비슷한 성향별로 황심소 방송을 골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황심소는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로 나를 알게 하고 고민도 상담해드리는 공개 무료 상담 방송입니다. WPI 프로파일 해석, WPI 성격검사를 활용한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고 WPI 프로파일 해석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위즈덤센터에서 진행하는 WPI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을 들어보세요. 돌아오는 초급 과정 워크샵은 6월 2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즈덤센터 연락처는 02-6207-7430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